안녕하세요. 평대차변 벼락대신 노영아입니다. 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마이티 TV. 처음보다는 예, 좀더 신뢰감이 생겼다 할까요? 믿음이 생긴 거죠. 등쳐먹었다 하셨잖아요. 믿음이 생겼죠. 안 생겼으면 다시 볼 필요가 없죠.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돈좀 쳐갔거든요. 들어갔는데 그래도 또다시 하게 된 거는 진실성을 봤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잖아요.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. 한번더 해봐도 나쁘진 않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또 다시 이제 이 촬영을 또 하게 됐거든요. 됐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. 왜 사람이 혹시나 하잖아요. 혹시나 뭐 처음에는 재미를 못 봤지만 두 번째는 또좀더 낫지 않을까. 우리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. 그죠?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사는 게. 그 희망을 품고 내가 다시 이 촬영에 임하니까 전부보다 더 편하죠. 우리 대화하는 게. 더 편안하고 내가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좋아요. 어떤 느낌은요? 예, 처음에도 나쁘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점심 오늘 제가 사드렸잖아요. 더 비싼 거 뭐해 드렸는데 시켜서 먹어가지고요. 나도 뭐 반밖에 못 먹었어요. 그 대신에 또저저좀 전에 내가 전깨 뽑아줬잖아요. 잘 벌려 먹겠다고. 그게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다는 거죠. 그냥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. 그냥. 내가 받아 먹었으니까 오늘 그 밥값 했잖아요, 좀 전에. 맞잖아요, 그죠? 이게 모든 이런 일이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. 그런데 저번 광고에서는 나 것만 줬지, 받은 건 없어가지고. 이번에는 좀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좀 간절해요.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거든요. 저번 촬영에는 내 것만 받아간 것만 같고요. 내 것만 이제 손해본 것 같고. 오늘은 밥은 샀지만은 밥값은 이미 했고 지불했고 그 주고받았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? 이제 광고 나가는 게 남았잖아요, 그죠?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. 조금 더 이제 벼락 대신에 찾는 발길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졌으면 좋겠다. 그렇죠, 지금도 그렇죠. 많지만은 지금보다는 좀더 아이, 좀더 빵빵하면 더 좋죠. 아, 아마 누구 말 때는 뭐돈 많이 벌어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아, 있겠어요, 이거 누구나. 솔직하신 거예요. 예, 어느 누구라도 그렇잖아요, 그죠?